사랑하는 메가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제목으로 메가캐스트를 좀 촬영하도록 할게. 선생님이 뭐 메가캐스트 엄청 많이 올리는데 쌤이 그래도 1년 동안 올리는 메가캐스트 중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일 의미를 부여하는 캐스트가 바로 요 캐스트니까 요 캐스트 그래도 끝까지 한번 좀 꼭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사실 이 저번 캐스트 때 선생님이 좀 하여튼 논란을 일으켜서 많이 상처받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좀 사과 영상까지 요거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까지 좀 할 테니까 여러분 요거 너무 좀 화내지 말고 끝까지 한번 쭉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 캐스트는 진짜 꼭 대입을 떠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인생 캐스트가 될 수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 쌤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선생님이 어찌 보면 좌우명 같이 삼았던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꼭 들어줬으면 고맙겠고 자 그럼 여기 한번 잠깐 봐봐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 알아? 용장 지장 덕장 복장 이거 들어봤어? 용장이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이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이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뭐 마지막 삼국지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제 전투할 때 막 이렇게 여기다가 막 다 뭐야 화약 설치해놓고 이제 다 죽는 거야 다 죽이는 건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촥 내려가지고 뭐 그냥 다 이겨버리는 하여튼 뭐 요런 내용 그러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 다시 말하면 용장이 뭐야 용감하고 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장비 같은 그런 용장이 절대로 지장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못 이기고 또 똑똑하고 아무리 재아무리 날고긴다라고 해도 덕장 뭐야 덕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뭐야 똑똑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그러나 복장이 뭔데 운 좋은 놈 맞아 지 아무리 뭐 주변에 사람이 많고 뭐가 자기가 덕이 많고 난리 쳐도 복장 운 좋은 놈은 죽어도 못 이겨 이게 결론. 엄청 중요한 얘기야. 엄청 중요해. 여러분 얘기 들으면 지금 이걸 얘가 왜 하나 하겠는데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 운칠기삼이라고 들어봤니? 운칠기삼. 운칠기삼이 뭐지? 운이 70% 실력이 30%. 운이 70% 실력이 30%라는 사자성어인데 선생님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운칠기삼도 아니야. 운구기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야. 운이 90%, 실력이 1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야. 진짜 이건 선생님이 겸손한 척하고 착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보다 실력도 뛰어나고 강의도 잘하고 멋있고 날고기는 선생님들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진짜 운이 좋아서 메가스터디에 들어오게 됐고 또 메가스터디에서 인강 런칭도 하고 그러고 정말 10년이 넘게 인강을 하면서 정말 많은 수험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었어. 정말이야 정말. 이거 진짜 겸손한 척 하려는 거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선생님 실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운이 좋았다. 정말 운이 좋았고 선생님 주변에서 선생님 친구들, 선생님 친한 친구들,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래. 너 진짜 운빨 좋다고. 넌 왜 이렇게 운이 좋니? 넌 왜 이렇게 잘 풀리니? 라고 정말 얘기를 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화나가지고 너 이놈 막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뭐가 있어? 내가 볼 땐 저 김성은 저거 아무것도 아닌 놈인 것 같은데 저거 뭐 저딴 새끼가 다 있어. 저거 뭐 이런 놈인 것 같은데 네가 뭔데 나와가지고 이래? 라는 마음이 그래 있잖아 그치? 그래 맞아. 네 말 맞아. 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운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이렇게까지 왔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또 그래 이 저번 캐스트를 또 찍으면서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욕도 먹고 또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잖아. 내가 뭐라고. 내가 그 말 뭐 많은 사람들이 떠들 수 있는 건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나는 이런 걸 보면 내가 진짜 뭐라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운이 좋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잠깐만 선생님 친구 얘기 잠깐만 한번 좀 해볼게. 선생님 친구 중에서
문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문땡땡. 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친한 친구야. 얘가 고3 때 맨날 얘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연대 갈 거야 그랬어. 난 연대 가고 싶대. 맨날 연세대 가고 싶어 그랬다. 근데 사실 얘가 연대 갈 실력은 아니었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연대 갈 실력은 아니었어. 절대 아니었어. 근데 어쨌건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 얘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딱 봤는데 이런 자기 실력보다도 더 안 나왔어. 점수가 안 나왔어. 얘가 그때 몇 점 나왔냐. 그러니까 몇 점이라고 보니까 선생님 때는 사실 전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퍼센트가 주로 나왔는데 얘가 10% 정도 나왔어. 십몇 프로 정도. 십몇 프로 정도. 십몇 프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11%가 2등급이잖아. 그러니까 3등급 초반 컷에 다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돼. 십몇 프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면 그러는데 뭐 국수 영탐 전부 다 뭐 33333 찍혔다고 생각해봐. 근데 뭐 연대 공대를 가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얘가 자기 점수보다도 안 나오니까 좌절했지.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열심히 했는데 연대 너무 가고 싶은데 점수가 너무 개판으로 나와서 재수할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아 그래 너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재수해라 라고 했어. 근데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재수하는데 그래도 그냥 점수 바로 버리고 들어가면 아깝잖아. 그리고 너 그렇게 연대 가고 싶으니까 연대 정시 그냥 지원이나 한번 해봐. 그냥 집어넣어봐. 혹시 아니야? 뭐 운 좋으면 붙을지 뭐 미달라서 그러니까 한번 넣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알겠어요 그랬어. 그리고 또 선생님 때는 정시에서 논술고사가 있었어. 물론 논술이 점수를 좌지우지하진 않았어. 그냥 약간은 뭐랄까 형식적인 거였어. 근데 정시를 지원했을 때 논술도 보고 그다음 면접도 보고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건 이제 그냥 저기 이렇게 뭐랄까 형식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도 가서 그냥 논술도 한번 봐보고 그냥 면접도 한번 봐봐. 뭐 경험이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가 그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봐 가군 나군 다군이 있죠. 근데 쌤 때는 라군도 있었어. 라군. 라군은 거의 대학이 없었는데 그래 라군이 있긴 있었어. 어쨌건 가군에 연세대학교가 있었어.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가 있고 다시 말하면 가군에 좋은 대학 다 있었어. 그리고 나군에 서울대학이 있었어. 그리고 나군에 서강대학교가 또 있었어. 서강대. 그러니까 나군에는 사실 서울대, 서강대가 좀 메인 대학이었고 가군에 거의 모든 대학 다 있고 뭐 다군, 라군은 뭐 거의 사실은 많이 없었어 그 당시에. 자 어쨌건 얘가 이제 한번 넣어보라 그랬으니까 연세대학교를 넣은 거야. 연세대학교 딱 지원하는데 자기도 양심상 연대 의대, 연대 치대를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얘가 또 의대 치대를 갈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기는 무조건 자기 공대 갈 거야 이거였으니까. 그럼 연대 공대를 딱 지원하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연대 공대 중에서 연대 공대에서 제일 높은 과가 연대 기계전자공학부였어. 그 당시에 기계전자공학. 그래서 기계공학과랑 전자공학과 같이 있는 과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게 있었어. 학부가. 그래서 기계전자공학부 기전이라고 불렸었는데 연대 기전이 점수가 제일 높았거든. 그래서 얘가 이왕 집어넣는데 그래 이왕 집어넣을 거 제일 높은 거 넣자 해가지고 얘가 연대 기전을 딱 집어넣었어. 딱 거기다 지원을 딱 했어. 딱 지원하고 이것만 넣었어 얘. 이것만 넣고 그냥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왔어. 그리고 얘는 뭐 미리부터 재수할 거라고 막 뭐 학원도 막 끊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연대 기전을 딱 지원했는데 근데 이제 딱 정시 발표가 끝나고 이제 정시 발표가 아니라 정시 지원이 끝나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딱 발표가 났는데 경쟁률이 2.4대1인가 3대1인가가 탁 나온 거야. 2.4, 2점 되게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좀 쫄아서 못 넣나 봐. 다 낮춰놓나 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어. 야 경쟁률 되게 낮다. 막 이렇게 된 거야. 어쨌건. 그리고 뭐 논술도 가서 보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논술로 막 판가름 나고 이러던 시절 아니야. 형식적인 거였어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이제 발표가 빡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퉁. 예비번호도 안 나왔어. 예비번호도 안 나오고 그냥 떨어졌어. 그래서 얘가 아이씨 뭐야 이렇게 됐지? 오케이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문제는 그다음 나군 발표가 나는데 서울대 발표가 탁 나는 거야. 서울대학교 발표가 나는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서울대를 지원하는데 니네가 이제 이게 사실 그렇잖아. 정시라는 건 얘들아 세 개의 대학을 지원하고 하나의 대학을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머지 두 개는 뭐야? 허수야 허수. 그렇죠? 그러니까 난 세 개 지원에 세 개 다 붙었어. 이거 웃기는 거야. 세 개 다 가는 거 아니잖아. 하나만 가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해 대학 지원할 때, 정시 지원할 땐 세 개 대학에서 하나는 맞춰 쓰지만 두 개 정도는 또는 하나 정도는 확 높여 쓰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야. 왜? 세계 지원에서 두 개는 허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가 발표가 나는데 생각을 해봐. 서울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서울대 공대를 쓰고 서울대 기전을 썼네. 근데 둘 다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대책 없잖아. 그럼 이제 다군, 라군에 있는 거 가야 되는데 그때 다군에 제일 좋은 게 아주대학교였고 라군에 제일 좋은 게 홍익대학교였어. 그러면 어이 싫잖아. 그리고 나 서울대, 연대 이 중에 그러니까 심리가 어떻게 될까? 진짜 서울대학교 완전히 붙을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연대 기전을 딱 넣겠지. 그럼 연대 기전 서울대 공대 넣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정말 자신 있는 애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약간 좀 무서우면 어떻게 할까? 그래, 서울대를 쓰고 기전을 안 쓰고 공대를 살짝 낮추겠지. 또는 고대로 가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를 조금 낮추겠죠, 밑으로. 그리고 그렇게 넣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그리고 만약에 기전을 정말 아니면 이런 조합도 괜찮죠. 아, 난 그래도 연대 너무 가고 싶어 하면 연대 기전 쓰고 서강대 공대를 쓰든지. 그렇죠? 뭐 이럴 수 있겠지, 조합이. 어쨌건. 왜냐면 둘 다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서울대가 발표를 팍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치. 연대에서 제일 높은 기전을 쓴 애들은 자신 있는 애들이었던가 봐. 얘네들이 전부 다 서울대로 쫙 빠져나간 거야. 쫙 엄청난 속도로 빠져나가더니 얘가 합격을 했어요. 붙었어요. 연대 기전 붙었어. 난리 났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 났고 학교도 뒤집어지고 난리 났어. 막 얘 완전히 거품 물고 막 기절하고 당연히 그랬겠지. 그치?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우리도 막 우와 막 다 이러고 얘가 연대 기절을 갔다고 말도 막 이러면 난리가 났어. 자, 질문.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래, 운 좋다 그래. 잘 풀린다 그래. 그치? 운빨 되게 좋지? 응. 하나 물어보자. 얘가 만약에 재수를 했어. 얘가 재수를 했다고 해서 연대 기전 그 이상을 간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또 이 시기에 얘보다 점수 훨씬 잘 받아놓고 연대 기전, 아니 연대 기전에서 오히려 하나를 미처 낮췄었어. 떨어지고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난리 난 애들도 많을 거야. 운 없는 애들. 그치? 운빨 진짜 좋죠. 그래서 얘 연대 가가지고 막 미스터 연세라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앙드레김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미스터 연세도 나가서 막 우승도 하고 세상에 연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연대를 30살까지 다녔어. 10년을 다녔어. 10년. 형 어떻게 연대를 10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연대에서 그냥 사실은 석 박사까지 다 받았어. 석 박사까지 다 받아가지고 지금은 뭐 내가 어디 회사라고 말 안 할게요. 뭐 한 어쩌고라는 회사가 있어. 대기업. 하여튼 거기 다녀요. 하여튼. 알았어? 거기 다니고 있어. 그런 친한 친구야. 운 좋죠? 이걸 뭐라고 말할 거야? 운빨 너무 좋잖아.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살다 보면 진짜로 운이 되게 중요해. 그래, 뭐 수능 만점자. 여러분 될 건데 수능 만점자야. 걔가 실력도 당연히 탄탄했겠지만 걔가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만점이 나올까? 아니지. 당연히 그래. 당연히 실력이 탄탄하지만 그날 운도 따른 거야. 어쩌면 찍은 게 한두 개 있는데 맞았을 수도 있고 또 공부하고 풀면서 자기가 진짜 아는 것만 다 나온 거야. 이것도 운이야. 그쵸? 이것도 정말 운이라고. 찍은 것도 맞는 것도 운이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공부한 데서 다 나와야지. 그리고 그날 막 킬러 문제가 보이고 비문학 독해도 막 잘 읽히고 어? 막 핵심이 보이고 이런 게 다 같이 와줘야 된다고. 알았어? 삑사리가 나니 뭐 알겠어? 알겠어? 어? 다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운이 좋아야 돼. 그리고 또 그래 대학 이 지원할 때도 점수 아무리 잘 받으면 뭐해? 잘못 지원해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갑자기 그에 거기 커트랙이 확 올라가지고 떨어지면 꿈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 운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왜 떠드냐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올해 진짜 찍은 것도 다 맞고 또 지원할 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막 미달나는 막 이런 사태가 막 벌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막 진짜 내 실력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가면 얼마나 좋겠니? 그치?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좋겠지? 근데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운이 좋아 나. 나 정말 살면서 운 좋다는 얘기 맨날 들으며 살았어. 난 진짜 운이 좋고 내 스스로도 그런 거 믿는 게 있어. 뭐 이런 말 하면 좀 웃긴데 내가 투자하면 그건 무조건 된다. 막 이런 것도 있어. 진짜 나 그런 자신감도 있어. 진짜 나 운 좋거든.
하다못해 내가 어느 학원에 가면 그건 잘 돼, 막. 나 그런 자신감도 있어. 근데 운이 좋거든. 그럼 그 비결이 뭐냐? 내가 그걸 지금부터 알려줄게. 그걸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들어봐. 어쨌건 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든. 이거 무슨 뭐 여러분 전도하고 뭐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적으로 들으시면 되고, 교회 싫어하고 안 다녀, 오케이. 일단 들어봐, 들어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건 믿잖아. 뭐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어디 다른 종교든 아니면 뭐 무교든 간에 뭔진 몰라도 그래 큰 뭔가 힘이 있고 이렇게 운이 좋은 애가 있다라는 건 인정하지 니네들. 그러니까 니네 맨날 전보로 댕기잖아. 그럼 전보로 댕겨 얼마나 많니? 길 가봐 다 전보는 데 아니야. 그런데 가서 왜 물어보는데? 그래 뭔진 모르지만 사주팔자 무슨 뭐 이런 거 있다고 믿잖아. 운 좋은 거 믿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냥 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 하나님 믿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건 선생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매일 새벽 예배도 가요.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내가 저번 주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더 많이 했어. 그리고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뭐 진짜 금요 철야 예배도 가고 나 막 주일날은 막 하루 종일 교회 있고 막 그래.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난 그런데 쌤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신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그래가지고 16번의 기적을 행해. 16번의 기적을 행해. 예수님이 왔다는 게 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신이 16번의 기적을 행하면서 뭐 죽은 사람 살려내고 무슨 뭐 자 막 보리떡 다섯 개를 막 먹이고 막 뭐 하여튼 그런 16번의 기적이 빵빵빵빵빵 일어나는데 그 16번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앞에 나오는 멘트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할 스플랑크 니조마이. 물론 우리나라 성경책에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써있진 않아.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헬라어야.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고 기적이 일어나.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고 기적이 일어나. 스플랑크 니조마이 한 다음에 예수님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한 다음에 막 수만 명, 수억 명을 막 먹이고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막 이런 일들이 이 멘트가 나오고 일어나. 근데 이건 헬라어 성경 얘기고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는 뜻이야. 이게 뭐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잘 봐. 기적을 행하기 전에 뭐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러고 기적이 빵.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기적이 빵.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집중. 잘 들어. 누구한테 기적 일어날까? 불쌍한 사람. 아니 이렇게 생각해봐. 잘 봐. 니네 누구 도와주니? 불쌍한 사람. 누구 안 도와주고 해코지하니? 불쌍하지 않고 재수 없고 잘난 척하고 별것도 아닌 게 막 깝죽거리면 싫지. 그러면 도와줘? 아니 해코지하지. 그러니까 마음에. 누굴 진짜 도와줘? 불쌍한 사람. 내 친구가 있어. 친구가 수학 되게 못해. 못하는데 막 잘하는 척해. 뭐 너 자기 잘하는데. 그럼 어때? 아이고. 그렇지? 의구 두드거나 아니면 좀 못되면 막 걔가 못하는 걸 만방에 막 펼쳐서 막 보이려고 그러고. 우리 그러잖아. 근데 반대로 그렇게 수학 못하는데 걔가 겸손하게 아 나 더 잘 못해. 아, 난 잘 못해. 난 못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지수로구 연산, 기본 연산 좀 풀어야 돼. 이러면서 막 그거 풀고 있어. 그래, 수학 못해. 그러면서 이런데 불꽃수학 막 듣고 있어. 지금도 막 개념하고 있어. 막. 그럼 어때? 불쌍하지. 불쌍하면 사실 어떤 줄 알아? 도와준다. 불쌍하면 더 이렇게 위해준다. 야, 쟤 되게 괜찮은 애야. 그러지. 누구를 해코지해? 잘난 척 하는 애.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있는 척 하는 애. 그치? 우리 심리가 그래. 근데 너무 신기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래 그냥 신이라고 생각해. 니네 어쨌건 그래 뭐 전보고 뭐 하면 그래 뭔지 모를 이 큰 힘이 뭔지 모를 이렇게 운 좋고 이런 거 있잖아. 뭔지 모를 이 큰 힘이 어떤 사람을 도와준대? 그러니까 도와주기 전에 기적을 행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한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어떨 때 도와주는 거야? 아우 쟤 너무 불쌍하다. 아우 쟤 졸라 불쌍해. 이럴 때 도와준대. 이럴 때 기적을 빵 행해준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잖아. 나도 저번 주에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뭐 의도치 않게 좀 너무 오버했습니다. 나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늘도 도와준대. 하늘도 기적을 행하고 하늘도 이런 일들을 이뤄준대. 근데 진짜 얘들아 이 말은 너무 맞는 말이야. 난 진짜 내가 말할게. 내가 그래도 10년 넘게 인강하고 정말 수많은 수험생들을 내가 봐왔잖아. 이런 기적들이 이런 애들이 종종 있지. 종종. 많아! 라고 말하진 않을게. 어쩌다 진짜 얘가 거길 갔다고? 제가 거길 갔다고? 말이 돼?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불쌍해. 불쌍해. 겸손해. 겸손하고 불쌍해. 나라도 도와주고 싶고 나라도 얘가 좀 시험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얘가 가서 정말 찍은 것도 다 맞고 얘 미달라서 들어가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런 애들이 기적을 빵 했을 때 주변 사람도 다 박수치고 기뻐해. 같이 하나님도 감동해서 얘는 그래 가라 이거지. 알겠어? 그럼 이제 질문.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 불쌍하게. 불쌍하게 산다는 게 찌질하게 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겸손하게. 난 배려하고. 겸손하게. 불쌍하게. 그럴 때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도 도와줘. 그럴 때 기적도 일어나. 진짜 내가 약속할게. 니네 이번 수능 가서 찍은 것도 다 맞고 진짜 미달라서 대학 붙고 뭐 난리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불쌍하게. 너무 안타깝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불쌍하게. 겸손하게. 그럴 때 하늘이 도와. 이건 내가 간증이야. 날 보라고.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좀 불쌍하지 않니? 그치? 좀 애가 좀 떨어져 보이지.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그치? 어. 그래. 근데 또 여기까지 진짜 은혜로 온 거야. 기적으로 온 거야. 진짜야. 이건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그리고 아마 공감할 거라고 난 믿어. 내가 막 어쩌다 이제 강의실에 가서 뭐 애들이 이렇게 꽉 차서 앉아있고 이럴 때 있으면 막 뭉클할 때가 있어. 내가 뭐라고 여기 와서 얘네들이 이렇게 어? 나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뭐 뭐래도 해야지 막 진짜 이런 마음이 나도 막 들어. 니네들 기적이 니네도 일어나고 니네한테도 이번에 정말 이런 이거 이상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건 뭐야? 불쌍하게. 하나 여기 얘기해 볼게. 예를 들어 하나 더 보자. 어떤 아이가 연대를 가고 싶대. 연대. 연대 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요즘에 어때? 연대 가고 싶어 그럼 막 연대 필통도 사고 그다음에 연대 다이어리도 막 어디서 구하고 그다음에 플래너 같은 데다 뭐 연대 스티커 막 붙여놓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리고 또 어디서 구했는지 뭐 연대 티셔츠도 샀어. 막 파란 색깔 연세 막 이런 거 어디서 샀어. 학교에서 막 사오고 막. 아, 있어. 많어. 그렇지? 어. 일단 불쌍하지. 엄청 불쌍한 거야. 야, 지가 연대생도 아닌데 연대 필통 쓰고 연대 연습장 쓰고 얼마나 불쌍해. 아, 불쌍한 거야. 아, 불쌍해 죽겠어. 아마 하나님도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 거야. 근데 우리는 대입이라는 거잖아. 연대 가고 싶어 라고 말은 떠드는데 맨날 보면 공부는 안 하고 계획표 짜고 무슨 어디 커뮤니티 가서 글 쓰고 앉아있고 그리고 뭐 그거 보면서 이러고 있고 나 연대 가고 싶어 이러고 막 혼자 막 자책하고 난 가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갈까 이러고 막 애가 안에 막 비비 꼬이고 막 이러면 그래 불쌍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한심하지. 그치? 아, 그런 애를 어떻게, 그래, 불쌍한 건 맞지만, 걔를 어떻게, 아, 대학이라는 건 결국에 공부하고 그 학문을 하러 가는 건데, 걔한테 연대가 주어지면, 그건 더 비극이지, 사실은. 걔가 연대 가고 싶어지, 공부를 안 하는데. 아, 또 보면, 의대 갈 거야, 맨날 떠들었는데, 니네 의대 공부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정말 내 친구 중에서 의사 보면, 의대는 정말 10년 동안 공부만 해야 돼. 정말 말도, 공부를 좋아해야 돼. 잘하기도 하지만 좋아해야지 의대 가는 거야. 근데 나 의대 가고 싶어. 막 그 의사라는 직업만 멋있는 거야. 의사 나도 되고 싶어. 말로는 떠들어. 공부는 안 해.
걔가 의대 가면 비극이야. 결국엔 못 따라가서 자퇴하게 된다고. 진짜야, 진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아해야 돼, 의대를 가려면. 양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자, 이건 실화야. 실화. 선생님 제자 얘기 하나 해줄게. 그 아이가 그냥 여기 성만 얘기할게요. 권땡땡이라는 아이였어. 얘가 이제 겨울에 딱 왔는데, 얘가 왔는데 얘가 재수생이었어. 근데 얘가 뭐였냐면 재수생인데 왔는데 고대를 갖고 싶대. 맨날 민족고대, 민족고대 난리가 났어. 고대, 고대, 고대 맨날. 막 시뻘건 옷 입고 댕겨. 어? 그 다음에 고대 필통에 고대 플랜은 뭐 난리 났어. 네, 고대, 고대. 그래서 내가 그럼 맨날 이거 딱 와주고 맨 앞에 딱 맨날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 자기 고대 넘어가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너 갈 수 있어 막 이랬지. 그런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 얘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하잖아. 야, 질문하는 것만 딱 보고 공부할 때 걔 표정과 푸는 것만 보면 솔직히 딱 보면 알지 않겠니? 내가 그래도 전문가인데 딱 보니까 수학을 되게 못하는 것 같더라고. 얘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아주 특이하나. 첫 번째 질문이 뭐인지 알아? 완전 제곱식 어떻게 묶는지 못 묶어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했어. 나 그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못 묶어 얘가.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야 수험생이 막 그때 아 선생님 제가 뭐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막 그래서 열심히 해 막 그랬어. 근데 고대 가겠대. 그래서 내 마음에 솔직하게 나도 아 얘가 고대를 가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 게다가 딱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머리도 나빠. 그러니까 수학적 머리도 없다고. 열심히는 하는데 수학적 머리도 없어. 근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 진짜. 얘가 진짜 무슨 자세로 했냐면 모르면 외우기로 됐어. 모르면 외우기로 된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정말 열심히. 국어도 영어도 탐구도 수학도 정말 열심히 했어. 성적이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그렇다고 다이나믹하게 막 1등급으로 쏘스쿠쳐 가진 않았어 사실. 그러나 수능 전날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 나중엔 나도 막 안타까웠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수능날 가서 좀 찍은 것도 다 맞아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고대는 택도 없는 점수 나오더라고.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날 되게 졸졸 잘 따따냈어서 집에도 몇 번 같이 가고 막 그랬어. 그래서 나도 막 되게 이뻐하고 이랬던 애야. 그랬는데 수능날 딱 수능이 끝났어. 아직도 기억나. 그날 전화가 타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잘 봤어? 내가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요. 내가 그래서 내 아마 선생님 무불계 교재 뒤에 내가 스티커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얘 때문에 나온 얘기야. 얘가 뭐라 하는 줄 알아? 쌤 찍은 것도 다 맞았어요. 그러는 거야. 어? 선생님 채점 했는데요. 막 울먹이면서 선생님 진짜 찍은 것도 다 맞았어요. 수학은 일단 하나를 틀렸어. 하나 틀렸어. 다 맞았어. 96. 그래서 1컷이 딱 나온 거야. 근데 네가 수학 너 진짜 하나 틀렸어? 근데 선생님 진짜 찍은 것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사실 얘가 원래 따지고 보면 네 다섯 개 틀려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근데 진짜 찍은 거 다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하나 틀린 거야. 국어도 영어도 다 정말 고대를 가게 생긴 거야. 나도 막 진짜야 진짜 몇 번을 그랬어. 얘가 막 난리가 났어. 와 진짜 나도 그때 하늘이 도왔구나. 이렇게 불쌍하게 열심히 겸손하게 하니까 하늘이 도왔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얘가 고대를 가겠대. 그래서 고대 가라. 고대 갈 것 같더라고. 근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고대 수학과를 가겠대. 그래서 내가 수학과? 너 수학 잘 못하는데. 너 그랬더니 수학과 가고서 자기도 뭐 선생님처럼 자기도 그런 학원 강사가 되고 싶대. 선생님처럼 스타 강사가 되고 싶대.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너 수학 너무 못하는데.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고대 수학과 갈 거래. 막 그러다가 그래 그랬어. 그래 근데 이제 워낙 아끼는 제자였으니까 걔한테 내가 점수를 갖다 달라 그래서 내가 메가스터디 입시 지원팀에다가 직접 물어봤어. 아니 제가 워낙 좀 아끼는 아이였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좀 고대 수학과 정시 지원 안 되는데 얘 어떻게 좀 될까요?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내가 보내드렸어. 그랬더니 그쪽에서 쫙쫙쫙 하는데 나한테 선생님 되게 애매해요 그러는 거야. 얘 점수로 고대는 갈 거래. 근데 과를 좀 낮췄으면 좋겠고 수학과가 뽑는 인원도 많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수학과가 막 좀 뜨고 있었거든. 점수가 매년 자꾸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불안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 확률보단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으니 얘 고대 수학과 말고 과를 좀 확 낮춰서 뭐 어디 이제 뭐 어디 과를 좀 넣으세요.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야 너 솔직히 다시 시험 봐도 이 점수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살려내야 되겠지. 아, 살려내야 된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애매하대. 이거 떨어지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좀 과를 낮춰서 일단 붙이자. 그래서 일단 고대 가면 되잖아. 가서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알았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이놈 시키가 원래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잖아. 지원하는 날 고대를 딱 지원하는데 과를 딱 선택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아니지 나 수학과 갈 건데 나 수학과 갈 수 있지 어? 막 그리고 여기저기 또 보니까 수학과 합격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래? 이러고 갑자기 얘가 수학과를 삑 넣은 거야. 넣고 지도 어? 이렇게 그런 거야. 어? 어떻게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 선생님 수학과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미 넣었대 뭐라 그래서 어 그래 그럼 경쟁률은 그랬대 뭐 경쟁률 뭐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 뭐 그닥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았어 하여튼 뭐 근데 아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아 근데 선생님 되겠죠 그래서 아 그래 되겠지 뭐 기도할게 뭐 이러고 이제 끊었어. 그리고 발표가 탁 났는데 떨어졌어. 예비가 나왔는데 애매해. 1차 추하 쫙 갔어. 근데 2차 추하 한 명도 안 빠졌어. 그리고 3차 추하 되기 전날이야. 나한테 전화가 와서 울먹이면서 아 쌤 아, 그때 쌤 말 듣고 그냥 넣지 말 걸 그랬나요? 그래서 아, 뭐 이왕 넣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때 쌤 2차 추합 때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3차 추합이 내일 발표인데 쌤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다가 아 그래 알았어. 뭐 이러면서도 막 속이서 뭐 화는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뭐라고는 못했고 마음 같은 너 그러니까 왜 거기 넣었어?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못 냈고 어, 그냥 아 그래 막 얘기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기억할 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 얘가 아마 예비 번호가 앞에 세 명인가 두 명인가가 더 빠지면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생각해봐. 몇 명 뽑지도 않고 2차 추업에서 하나도 안 빠졌는데 3차 추업 때 서너 명이 어떻게 빠져? 그 사실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 나도. 근데 너무 기억나. 그 다음 날이야. 그 다음 날 목욕탕에 갔어. 사우나에 갔다. 사우나. 사우나에 가서 내가 캐비넷을 열고 옷을 이렇게 후루덩 벗으면서 거기다 막 이렇게 올려놓고 핸드폰을 올려놓고 막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드르르 울리는 거야. 근데 캐비넷을 울리니까 드르르 소리가 나잖아. 딱 보니까 어 얘야. 어 순간 이게 사람 마음이 웃겨. 어, 잠깐 됐나? 여보세요. 맞.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붙었어. 3차 때 서너 명이 빠진 거야. 붙었어. 그래서 완전 기적이지. 그것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되게 웃기더만. 2차 추합이 끝나고 보통 그 OT를 간대네. 다 같이. 어, 고대가. 고대가 다 OT를 갔다 온 다음에 서너 명이 그만뒀대. 걔네들 거기서 무슨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고대 수학과 OT 갔다 온 나 안 가 막 이랬나 봐. 그쵸? 그래서 다 빠졌대. 그래가지고 3차 추합 때 붙은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갔어. 와, 나도 정말 울 뻔했어. 울진 않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대 수학과 갔으니까 이제 우리 조교로 들어와야지. 그래서 얘가 우리 조교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만, 겉만 고대 수학까지 수학 되게 못해.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나. 현장에서 막 이래. 아, 선생님, 저 선생님 뭐예요? 그 질문을 잘 못 받아요. 몰라요. 막 그래서 내가 막 걔한테 너 똑바로 안 해봐라. 잘못했어요, 선생님. 이러고 막 우리 연구실자도 너, 어? 너 고대, 말만 고대, 똑바로 안 해. 이거 다 풀어와. 미리 다 풀어봐. 막 그랬대. 아, 알았어요. 근데 이 새끼 뭐 그러더니 거기서 또 어떤 또 여학생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또 뭐 둘이 사귀느니 막 또 해가지고. 하여튼 뭐 사고만 쳤어, 하여튼. 예.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군대 갔어.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한 다음에 선생님 다시 올게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괜찮다. 너는 일단 고대 수학과 열심히 해라. 너 이제 너무 아니야 괜찮아. 막 이러고 이제 지금은 이게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야. 자, 뭐야? 스플랑크 디조마이. 이런 기적이 있는 학생들이 종종 봤었어.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뭐라고? 불쌍하게, 겸손하게, 진짜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귀 닫고. 뭐 진짜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저번 주에 뭐 내가 그래 막 논란을 일으키면서 막 캐스트를 올렸을 때 거기에도 막 뭐 동요돼가지고 막 이게 이 새끼 저 새끼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아우 쌤 뭐 그냥 뭐 선생님 불쌍하네요 뭐 이러고 그냥 공부한 아마 걔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한테도 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도 진짜 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공부해? 불쌍하게 겸손하게 막 나대면서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하고 이러지 말고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게 교만이야. 그렇잖아. 니네도 봐봐 누가 제일 재수 없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잘난 척하고 막 잘난 척하면 그렇게 싫지 않아? 왜 그런 행동을 해? 그렇다고 남들이 막 알아주는 줄 알아? 아니야 우린 되게 예민해. 수험생이기 때문에 저놈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알아. 걔가 무슨 어려운 무슨 킬러 문제 들고서 이러고 있다 그래서 와 쟤 수학 잘하나 봐 이럴 것 같아? 웃기네. 딱 뭐, 어휴, 웃기고 앉아있네. 저 뭐 더럽게 못하는 게 뭐 잘하는 척이 하고 속으로 말을 안 하지만 왜 그런 취급을 당해?
그러면 주변에서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도 안 도와줘. 불쌍하게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진짜 하늘도 도와. 여기서 불쌍하다는 게 막 찌질하고 이런 거 아니야. 알았어? 뭐 이제 잠깐 또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 고3 때 우리 반에 세균맨이라고 있었어. 걔 별명이 세균맨이야. 세균맨. 진짜. 여러분 세균맨 알죠? 호빵맨에 나온 세균맨. 똑같이 생겼어. 별명이 세균맨이야. 근데 이 새끼가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갑자기 나 오늘부터 안 씻을 거야. 이빨도 안 닦고 손톱도 안 자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막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야 공방으로 날아가서 안 돼. 막 이러. 세상 걔 때문에 냄새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생긴 것도 세균맨 같은 놈이 막 그냥 막 씻지도 않고 막 맨날 이러니까 막 냄새 나서 우리가 아 막. 아마 수능 날 그 근처에 있는 얘 때문에 다 망했을 거야. 냄새 나가지고. 세균맨. 이 세균맨이 수능을 봤어요. 불쌍한 건 아니라 웃기는 거죠. 봤어요. 그리고 얘가 어딜 갔냐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갔어요. 알았어? 캠퍼스에 갔어. 어쨌건 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뭐 이렇게 뭐야 막 불쌍하다는 뜻이 더럽게 하고 다니고 찌질하게 다니는 얘기 아니야. 알았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누가 봐도 아 겸손하다,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이거. 그때 하늘도 돕고 주변 사람들도 다 도와줄 거야. 알겠니? 알겠니? 스플랑크 디조마이. 진짜 선생님이 좌우명이거든. 선생님 아마 모든 교재 뒤에 스플랑크 디조마이 써 있어. 그렇지? 정말 다 써 있어. 불쌍하게 수능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그리고 진짜 이건 또 대입을 떠나서 나중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정말 여러분 운 좋은 사람, 끝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얘기와 더불어 조금만 더 이제 저번 시간에 대한 해명을 잠깐만 좀 하면 일단 저번에 제가 이제 좀 어그로 끌면서 뭐 확통 다 맞고 성대 약대 가자 이렇게 이제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진짜 내 마음은 사실 뭐였냐면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했는데 미적을 선택했던 이유가 일단 뭐 그래도 나는 공대를 갈 거야 의대 약대 갈 거야 뭐 이런 마음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요즘에 미적을 선택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제 개념도 안 끝내고 말만 미적 선택해놓고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솔직히 그래 미적을 선택하고 열심히 하지만 내가 볼 때 뭔가 수학적인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직 뭐 진도를 못 나가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수험생들을 꽤 많이 봤었어. 근데 올해 초에 성균관대 서강대에서 확통선택자도 뽑겠다라는 게 발표가 났고 또 이번에 내년에는 서울대 고대 빼고는 나머지는 다 확통선택자도 다 풀어버린다. 또 미적 선택자들이 무슨 원래 가산점 주고 하는 거 그런 가산점도 다 없애버린다 라고 발표가 났었잖아. 근데 올해 초에 그게 발표가 났길래 내가 야 확통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좀 이렇게 뭐랄까 학생들한테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왜 또 지금 얘기했냐 했는데 6평 이후에 원래 얘기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면 좀 늦는다기보다 조금이라도 이건 빨리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조금 얘기를 했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어그로 끌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그런 뭐랄까 뭐 미적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뭔가 기름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허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진짜 아니었어. 그런 건 아니었고 정말 한 번쯤은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진심으로 얘기하려고 한 건데 그게 너무 나도 흥분하고 너무 세게 말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은 미적 지금 힘들면 확통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진짜 확통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더 좀 그래도 진짜 미적보다는 좀 쉬우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공부할 시간도 더 많으니까 수원수투에 더 투자할 시간도 많아지고 확통 점수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실제 표준 점수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이었어. 정말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진짜.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오버돼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상처받은 사람들 진짜 미안하고 아마 그 주변에 나를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은 내 강의를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 거라고 봐. 근데 내가 너무 좀 해서 그 좀 속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든 사람 진짜 죄송. 그리고 또 막 그것 때문에 막 커뮤니티나 무슨 뭐 또 선생님 게시판이나 뭐 쓰느라고 막 또 에너지 소비한 사람들도 그렇게 시간 낭비해서 진심으로 죄송. 알겠죠? 정말 정말 죄송. 죄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해명해야 될 건 제가 이제 또 말하는 과정에서 또 뭐 미적 선택하는 걸 상담하면 또 다른 선생님들은 아마 이러고 뭐 이익에 따라 이렇게 또 됐다고 거기에 좀 이렇게 오버가 돼 버렸는데 그거는 이렇게 좀 말할게. 그래. 아까도 내가 말한 것처럼 그 초반에 성대랑 서강대가 그렇게 오픈됐다라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해줘서 뭐 하면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나한테 와서 쌤 뭐 누구한테 가서 상담했는데 뭐 어디 가서 상담했는데 뭐 했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다 그냥 뭐 하래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미적하는 거 계속 하래요. 라는 얘기들을 나한테 와서 많이들 했어 사실. 그래서 내가 좀 그것 때문에 좀 오버하면서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그거 어차피 미적 네가 지금 듣고 있으면 거기 상담해볼까 하면 미적 계속하라 그러지 그 확통 바꾸라고 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걸 좀 제가 오버한 것 같아 진짜 알았어? 오버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좀 오해 말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 내가 어떻게 그러겠니 어떻게 내가 뭐 다른 선생님들이 미적 책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을 하겠니 그치 그거 아니야 내가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어 그래 알겠어 그건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정말 그렇게 좀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좀 느끼게 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고요 정말 잘못했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내가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수 전공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아마 한양대 인문대학에 가서 그냥 전자전기로 막 복수 전공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한 거에 대해서 또 약간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들아 그거는 우리 선생님 조교가 20명이 넘어. 다 좋은 대학 잘 다니고 있겠지. 여기서 복수전공하는 애들도 많아.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또 전자전기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는데 거기에 정말 경영학과 인문대에서 복수전공하고 오는 아이들이 이때 정말 이때 그리고 또 내가 어느 대학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조금 한 중간 정도 되는 어느 대학인데 거기에 그 불업과 들어간 애가 있어. 옛날 제자 중에. 걔도 지금 공대 복수전공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인문대 같은데 졸업생들이 막상 4학년도 졸업할 때 보면 몇 명 없대. 그러니까 다 복수 전공해서 졸업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라고 말하진 말아줘.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난 생각해. 진짜. 물론 쉽지 않겠지. 그거 쉬운 거야 별거 아니야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힘들게 미적을 해가면서 자기랑 잘 맞지 않는 거 꾸역꾸역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확통으로 바꿔서 조금 더 숨통이 트여가면서 더 제대로 좀 수원수초 더 투자하고 확통도 선택 과목도 더 좀 잘 맞춰가면서 편의점도 높이고 그래서 진짜 그래 성대나 서강대 가면 좋지만 그렇게 못 가더라도 다른 인문대학에 뭐 인문대로 가서 더 높게 대학을 가서 거기서 물론 빡세게 해야지 왜냐면 나 이제 또 하나의 안에는 이제 대학도 이렇게 중앙대학교 걔가 저기 무슨 과였니? 하여튼 인문대였어. 근데 걔가 지금 전자전기 복수전공 한대요. 하늘 내가 찾았어. 찾아달라고 막 우리 조교들한테 얘기해서. 근데 걔가 3.9였대 학점이. 3.9. 그러니까 복수전공 전자전기 붙었다고 하더라고. 3.9면 그 학교 4.5만 점인데 3.9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난 생각해. 그리고 걔 말. 그리고 진짜로 우리 조교들이 진짜 그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막상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해요. 라고 얘기를 정말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원래 공대 다니면서도 경영학과 복수전공하는 사람도 많어. 거꾸로 경영학과 가서 공대 복수전공 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꼭 궤변이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할게요. 나도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너한테 막 말하기 좀 그러니까 혹시 복수전공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서 뭐 이런 사례요 이런 거 뭐 궁금하면 막 빡치면서 열받으면 네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러지 마시고 말고 그렇게 막 화내지 말고 우리 게시판에다가 궁금증을 올려주면 우리 조교들 20몇 명 얘네들이 막 사례들을 찾고 해가지고 답변을 해줄게.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실장이랑 우리 다 대학생들이잖아. 지금 다 좋은 대학 잘 다니는 아이들이잖아. 사례들을 궁금하면 좀 찾아줄 테니까 복수정. 근데 또 하나는 있어. 지금 그거 확인하면 뭐하니? 그렇지 않아? 그 시간에 더 공부하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뭐 수능 끝나고 질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복수전공 나쁜 선택 아니다. 이건 진심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난 틀린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알았어? 내가 아마 저번 캐스트도 말했지만 내 아들이 만약에 그러면 나는 진짜로 뭐 더 좋은 대학에 그냥 뭐 인문대나 경영학과 보내서 복수전공 시킬 마음 진짜 있어. 진짜. 이건 내 진심이야. 알겠어?
뭐 북성이 쉽다 아니지 어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 가만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 빡세지 물론 어렵지. 그러나 뭐 누가 했다가 실패했대요. 이거는 솔직히 그 학교에서 똑바로 안 한 거야. 하려고 좀 이러다가 그냥 에이 몰라 다시 수능 볼래 이렇게 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진짜 어려워가지고 수능 보러 왔다라고 난 말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 그건 분명히 대학생들이 다 했던 얘기들이야. 알겠지? 자, 그거. 그다음 어쨌건 마지막 하나 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뭐 사과를 하지만 어쨌건 저번 주에 많이들 저 때문에 속상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부글부글 끓고 또 선생님을 또 실드 쳐준다고 했을 때 아이들 고마운데 또 고마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저를 또 약간 뭐라고 했던 아이들한테 또 너무 또 세게 얘기해서 또 서로 상처받고 이런 좀 속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서 나도 정말 미안하고 속상하고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뭐 이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단 캐스트가 올라갔고 오늘이 5월 15일인데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5월 15일인데 아마 선생님이 4등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뭐 누가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저 새끼 뭐 타수 유지하려고 저거 뭐 저거 뭐 이렇게 뭐 애들한테 뭐 사기친다는지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속상했는데 그래. 뭐 그리고 나 이제 막 비난했던 사람들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그리고 쌤도 이렇게 사등으로 떨어져서 아마 오늘 뭐 여러 뭐 커뮤니티나 어디에서나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뭐 날 조롱하고 뭐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통쾌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걸로 내가 벌 받았다 생각하고 알았어? 벌 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우리 같이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진짜 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니네 뭐 또 나한테 무슨 확통책 팔아먹으려고 뭐 그랬다는데 아유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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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확통으로 와서 나 이 강의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진 않을게. 그래 그것도 그래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더 나도 잘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 그래. 다 맞아 맞는데 정말 다 미안하니까 그래 그냥 뭐 사타된 걸로 내가 벌받았다 생각하시고 나한테 화 많이 났던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오늘 스플랑크디 좀 해. 그래 아, 저놈 참 불쌍하네 됐다 그래 됐다 하고서 그냥 좀 마음 좀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절 믿고 따라와줬던 우리 불꽃수학 수험생들 또 우리 확통 선택한 또 사람들 플러스 미적에서 그리고 또 요건 있어. 미적 열심히 잘 또 따라왔던 사람들한테 했던 말은 아니야. 꾸준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팡 터지면서 쫙 올라갈 수 있어. 그 사람들 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시작할 때 말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선택을 해놓고 막 안 하는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혹시 상처받았으면 그 사람들 아니야. 이제 어쨌건 열심히 해. 알았어? 나도 불쌍하잖아. 나도 막 사타돼서 불쌍하지. 그렇지? 나도 불쌍해. 나 한쪽 눈 안 보인다 지금. 진짜로 나 스트레스 받아서 갑자기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놀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그래서 그렇대. 근데 뭐 고쳐질 거래. 그래서 약 먹고 뭐 안약 넣고 막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좋아하는 지구인데 이렇게 하면 한쪽이 잘 안 보여. 눈도 안 보이고 사타도 떨어지고 불쌍하죠. 나도 불쌍한 것 같아. 불쌍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나도 이 불쌍하지만 이 상황에서 나도 더 열심히 할게. 알았어? 나도 더 겸손하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진짜 너희들 성적 올리고 너희들 잘 되게 나도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 우리 수험생들도 불쌍하게 겸손하게 열심히 하자고. 야 니네도 강의를 맨날 신청해놓고 그냥 가만히 신청하고 한 2, 3주 있다가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직 두 강밖에 못 들었는데 이러니까 이만 내가 떨어지잖아. 알았어? 수험생 말은 뭐해? 이거 뭐 듣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열심히 팍 해야지 뭐 그게 이제 이건 뭐 강의도 안 듣고 맨날 하고 이게 하여튼 겸손하게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합시다. 불쌍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생님도 스플랑크 니조마의 그 마음 갖고 더 불쌍하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여러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불쌍하게 진짜 수능 때까지 겸손하게 달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1월 달에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캐스트 진짜 오래 찍었는데 끝까지 다 들어준 사람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